돌창 강도가 들어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죠. 사냥꾼입니다. 여기까지만 해도 사냥꾼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. 존나 괜찮거든 이거는. 여기까지 존나 좋았어. 여기서 이제 인자한 할머니만 나와도 좋거든. 이 카드 자체는 존나 좋아. 이 카드만 봤을 때는 사냥꾼 머병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타연형 오랜만이야. 치치는 잘 갖고 있지. 두 번만 돌리고 싶다 진짜. 라는 생각이 들었다. 라크잖아. 전투하면서 내 덱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내 손은 사냥꾼 주문으로 가득 채웁니다. 내가 봤을 때 이 카드를 봤을 때 비비는 아직 리치왕 모험모드를 클리어하지 못했다. 그 조건이 되게 하수인이 없어야 하는 건데 그 새끼 그거 깨려고 만든 카드라고 생각된다. 병신 카드다. 아니 카드 자체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되게 하수인이 없다는 것 자체가 병신이다. 다가오는 벽 상대편의 가장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하수인이 처치합니다. 사냥꾼의 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. 저거 저 가운데 아 저 일러스트 가운데 있는 사냥꾼이 지금 사냥꾼의 모습이다. 벽각 안 봄? 이지랄 하겠지만 벽각은 안 봐도 된다. 사냥꾼은 이제 없으니까. 다 오물로 줄게. 사냥꾼은 망했어. To my side, summon an animal companion. 내 덱에 하수인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 야수 두 마리 소환이거든요. 그러니까 야벤져스 이제 6호 버전인데 제가 어제 돌계를 봤는데 이게 야수티스 리그로 불리더라고요. 님들 9호 이제 야벤져스 이게 야수티스 리그로 불리는데 그 이런 얘기도 있었어. 이거 2호 이게 이 하수인 이름이 2인 거야. 짧아요.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수인 이름이 2인거야 근데 되게 하수인이 없다면 2를 소환합니다. 거의 그려져 있는게 20 20 돌진 도발이었어. 어 하수인이 2인거지 이번에 개봉한 저스티스가 생각나는 아 리그가 생각나는 야스티스 리그. 그니까 벤브로드는 아직도 리치왕 모험모드를 깨지 못한게 이 카드로 인해 확실해졌다. 사냥꾼 카드 만든 새끼는 묶어놓고 아니 그냥 사냥꾼 한판 하세요 하면 걔 정색 빨면서 유창아 한국말로 왜 저한테 그딴 쓰레기 직업을 하라는 거죠? 라고 말할 것이다. 이거는 중신이야. 그 하수인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쓰레기야 님들. 너무 쓰레기예요. 하수인이 없다. 진짜 이거는 이 카드 표가 틀릴 수가 없어, 님들.
어쩔 수가 없어. 요 그냥 꿈품? 요거 잡아야 돼, 결국에. 그거 유코의 아버지인데? 아, 뭐, 그래서 뭐, 이거 33 늑대 두 마리, 이제 비밀카드 하나 내서 세 마리, 네 마리. 그나마 세 마리, 노화수인, 사냥꾼에 들어갈 카드. 그냥 그러하다. 나중에 뭐 다음 확장팩 때 오염된 리노로 되게 하수인이 없으면 적뚝배기를 붙습니다. 이런 거 나오면 이 카드 꼭 쓸 듯. 심해 나오는 수액 덩어리. 이번 사냥꾼 컨셉 족같이 되게 하수인 없어야 돌아가게 해놨으면서 이거는 또 씨발 하수인이 있어야 한다. 적이 내 영웅을 공격할 때 대신 맞아주는 비용이 3인 하수인 하나 소환. 이건 좋아. 이건 진짜 좋다. 그냥 좋아. 이거 하나 받았어. 동굴이들아, 공격하는 대상 양옆의 하수인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. 좋은데? 그냥 야수냥꾼 하면 될 때? 사냥꾼 괜찮은데요? 오! 좋은데? 사냥꾼? 뭐지? 아, 나 사격냥꾼 해볼래? 괜찮을 것 같은데요, 나는? 타요랑 한다, 사격냥꾼. 양초 가져가라는 건가? 장난이고 이 카드 존나 좋다. 어그로덱 상대로 좀 피해 면역 문제가 아니라 아니다. 숟가락 안 쓰지? 구리다. 내가 봤을 때 켈레 해적 양꾼 한다. 님들 갑판원 켈레 해적 양꾼 씁니다. 님들 켈레 해적양꾼 갑판원 쓰고만 사탄의 무기 강화하고 야버터 쓰고